뒤에 22, 뭐 어떤 내용 나오던가요? 뒤에 22를 예. 어떤 남자 또는 여자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상대방 너의 직업이 뭔지 묻고 답하는 건데, 이번에는 제3의 인물의 직업을 묻고 답합니다.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PILOT?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돼요? 파일럿. 이게 파일럿이 될리는 아니야. 없어요. 그 플리오트네요. L이랑 I 섞어야 돼요. 파일럿이죠. 네. 파일럿. 계속해서 C. 쉬고요. S. C. I. E. N. T. I. S. T. 발음은 Scientist. scientist. Do. do. P O L I C E O F F I C E R. 오케이, 발음은 Police Office.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오케이. Baker. baker. B A K E R. 오케이. He. F I R E F I G H T E R 발음은 Fire firefi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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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 등장되고 전부 다뭐 여기에 있는 뭐 firefighter he baker police officer scientist she pilot 공통점은 이름씨. 다 이름씨죠. 맞습니까? 특히 이런 이름씨 같은 경우에 문장 속에 사용할 때 처음 나왔는데 한 명이면 파일럿 한다 했죠. 여러 명이면 S. 파일럿. 아까 얘기했던 그 조종사를 다시 얘기하면 더 파일럿 그 비행기 조종사. 그 비행기 조종사들 더 파일럿츠 이런 식으로 더 파일럿 더 파일럿 파일럿 또는 파일럿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근데 딱한 가지 형태로만 계속 나오죠. 어느 형태로 계속 나오던가요? 이네 이름씨. 가지 중에서 이네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로 계속 나오던가요? 어떤 형태로 문장 속에서 계속 나와요? 파일럿. 그렇죠. 파일럿의 형태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어떤 남자 한 명의 직업, 어떤 여자 한 명의 직업이니까 몇 명의 직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들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지난 시간하고 비교해 볼까요? 너는 뭐 하니?는 뭐였어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였죠? 너의 직업을 묻는 건 뭐였는데? What do he do? Do you do? What do you do? 근데 그는 뭐 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그는 뭐 아니요? What does he do죠? 했습니까? 네. Okay, 그랬더니 He's a pilot. he's a pilot. 됐습니까? He's a pilot. 계속해서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He's a firefighter. 계속해서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She's a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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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너의 엄마는 영어로 your mom인데요. 너의 엄마 직업은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러면 뭐겠어? What does she do? Your mom을 넣어야죠. 물론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she로 할 수도 있지만 네. 너의 엄마 직업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you mom? 그녀는 뭐하니가 뭐였어? What? What does she do? She do인데 여기에 이게 이거랑 서로 바꿀 수 있다며. 네. 그럼 너의 엄마는 뭐 하시니? 너의 엄마 직업 뭐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이 아니고 너의 엄마라니까.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럼 너의 아빠는 뭐 하시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What does your dad do? What does your dad do? Your dad 안만 길어봤자. He. What does he do? 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하면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너의 삼촌 직업 뭐니? What does your uncle d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됐어요? 토키노는 100점 하면 되겠네요.